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박수홍 배우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코앞이신데 선거 운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배우자로 아침 저녁으로 유세는 항상 따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유세 끝나고도 이제 유권자분들하고 식당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이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 이제 일과 시간 중에는 혹시 이제 제 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경로당 이런 데 찾아뵈서 인사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와의 첫 만남 기억하실까요? 네. 그 후보가 실은 이제 20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당시 이제 후보는 중기벤처 산자위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8년 차인데요. 후보가 당시 이제 중기벤처 산자위에 일하다 보니까 약간 규제 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 그 모임에 그 민간단체 이제 다 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과 민간단체의 장으로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게 연이 돼서 지금 배우자 옷을 입고 선거판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는요. 그 현재 이제 저희 집 애기 엄마 후보 김수민 후보와 그리고 11개월 된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11개월 된 그 친구가 나중에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걸 좀 반대할까요? 아니면 지지할까요? 아기는 11개월이라서 말을 못하지만 엄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나 엄마로서의 후보는 어떠실까요? 뭐 같은 맥락인데요. 뭐 엄마로서는 국회의원 후보는 0점이겠죠. 근데 온 가족이 모두 돕고 있으니 꼭 이번에 당선되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아내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김수민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네, 이야기들을 해보면 굉장히 그 홍보라는 영역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굉장히 그 문제의 본질을 잘 집어서 그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잘 만들고 그거를 이제 잘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도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이 사회의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의 본질을 되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잘만 살린다면 정말 지금 이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현안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원구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박수홍 배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범 후보의 김인순 배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코앞인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계세요? 지금 거의 1년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금 똑같이 예전처럼 지금 오늘도 똑같이 하고 왔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지금까지 선거운동하고 주민들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왔습니다. 그럼 혹시 후보님과의 첫 만남 기억하실까요? 네. 제가 꽉 커플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선배님으로 해서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로 봤던 기억이 아주 뚜렷합니다. 네. 그럼 혹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위에가 딸, 밑에가 아들, 딱 남매 뒀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인가요? 저희 후보님은 시민운동을 30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이 아주 익숙해 있죠.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언제나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일을 여태까지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시민운동의 과정이 그대로 정치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저희들이 반대를 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후보나 아니면 아빠로서의 후보는 어떤 것 같으세요?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그 시민운동을 했고 정치활동을 했고 그게 남편의 모습이거든요.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송재봉과 시민운동으로서의 송재봉과 정치인으로서의 송재봉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 후보로서 남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실함. 남편은 항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뭐 새벽에 들어와도 항상 책을 읽어요. 그리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고요. 또 하나는 절실함. 언제나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시민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대가가 있거나 어떠한 뭐 명예가 있거나 어떤 부가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청주를 바꾸고 충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기는 거, 사람을 남기고 또 문화재를 남기고 그리고 뭐 조례를 바꾸고 이런 바꿈이 있는 게 남편의 여태까지 모습이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여태까지 또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무언가를 또 남기지 않을까, 또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게 송재봉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운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의 김인순 배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